통계청은 올해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가상자산을 신규 조사 항목으로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은 국회 논의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시기는 1년 미뤄졌지만 데이터 확보를 위해 예정대로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사 방식은 설문을 통해 가상자산을 보유 중이라고 답한 응답자에게 3월 말 기준으로 평가액을 적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가계가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가 파악될 전망입니다.